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중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그 어떤 일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월 23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학예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움직이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영혼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또한 열어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 내외 모든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시익교회에 어려운 여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익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있습니다. 주께서 그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한 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2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피하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어쩌면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육신의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다중이용시설은 좀 자제해 주셔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8월 23일부터 지금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 봐주시죠. 준비하고 계시죠? 뭘 준비하고 계셔요? 혼자 말씀 듣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만 할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또 형님에게 동생에게 또 부모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권해보고 또 권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 뭔가 이렇게 당근을 먹이고 싶다, 야채를 먹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참 아이들이 잘 안 먹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들이 동그랑땡을 만들 때 그 속에 야채를 넣어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또 한 입 먹으면 한 입만 더 먹어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그게 없다면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준비. 예, 준비인데 보통은 자기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준비.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해 놓고서 제가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봤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준비를 어떤 것을 했었던가, 그리고 준비한 것을 어떤 것을 실행을 했던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또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은 철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자녀들이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이게 먼저 챙기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철이 들면은 부모님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철이 들고 나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지 못했던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고, 그런 후회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BC 960여 년 경이니까 약 3000년 전이죠.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요, 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완성하는 그 일을 이뤄낸 겁니다. 이 일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꿈꿨던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바로 이 일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일을 시작을 해서 그가 이제 통치한 지약 10년이 흘렀을 즈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보관해 두는 곳간을 따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곳간에 다윗 왕이 준비해 두었던 은, 금, 성전에 쓸수 있는 기구들, 기구도 국자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개 종류의 국자가 있어야 되고, 또 여분의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윗이 미리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모든 기구를 배치하고 난 뒤에 남은 것들을 여호와의 전 곳간에다가 보관해 둔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은 천국에 가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남은 것을 나중에 또 쓰기 위해서 곳간에 보관해 놓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기쁜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다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열왕기상 6장 3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동안이 몇 년이었습니까?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꿈을 솔로몬 왕은 왜 이루었을까? 이때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와 끊임없이 씨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은 늘 불안하고 그리고 전쟁에 많은 것들이 에너지가 쏟아지다 보니까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물론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 백성들을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돕고 또 섬기고 통치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시작해서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왜 그러면 이 그토록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따라서 해보십니다. 하나님의 지상의 임재 처소. 네,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머물러 계시는 장소를 따로 두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성막입니다, 성막. 그 가운데서도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여호와의 궤가 보관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 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은금, 여러 가지 실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라고 되어 있냐면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서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의 임재 초소가 어디냐면은 성막 가운데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이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천막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당시에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요, 전쟁은 또 하나의 로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적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품은 다 누구 것이냐? 승리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러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주변 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귀한 것들을 빼앗아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태평 성세를 누리고 있으면서 성대를 누리고 있으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너무 편안하게 있는데 여호와에게는 초라한 그 텐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보면요, 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옆에다가 땅을 더 사서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2층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아들이 서울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야, 그 소리를 들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는 성공해도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성공했는데 부모를 돌아보는 자식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또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를 실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영생의 소망도 얻었고, 그리고 내가 현재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 눈썹 하나만 봐도 너무 놀랍죠.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핸들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핸들 잡았죠? 근데 겨드랑이 사이로 있잖아요. 털이, 이렇게 긴 털이 있잖아요. 양쪽에 막 계속 휘날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워낙 길어가지고 이 앞으로 흘러서 겨드랑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겨드랑이 털이 계속해서 길면 어떻게 될까? 블라우스 입었는데 겨드랑이 털이 계속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엄마 어디가? 겨털 자르러 간다. 근데 이 몸 신체 하나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눈썹은 눈을 가릴만 하면 빠져나가 버립니다. 겨드랑이 털도 삐져나올만 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알아보니까 혈관이 분포되어져 있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길게 자라야 될 때에는 혈관이 더 집중돼서 되어 있고 또 그 빠지는 시기도 다른 거예요. 그거를 누가 설계했느냐 이겁니다. 그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은 불효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요, 그 집을, 2층 집을 다 지어놨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기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우리 계양산 그 경인교대 밑에 힐스테이트하고 자이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거기 뭐 34평형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사시라고 탁 집을 준비해 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오래 사셔봐야 앞으로 50년도 사실 건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관리비, 가스비 해가지고 통장에 따로 탁 자동이체 나가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이 너무 작은데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복도방에나 또그 어르신들 쉼터에 가면은 입이 간질간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뭔 얘기하고 싶겠어요? 내가 자유에 지금 살고 있잖아. 내가 돈이 없었잖아.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해준 거야. 제 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해주면 고맙고요. 요즘은 거꾸로 공격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아파트 안 사주나 이럴 때, 교회 목사님들이 거꾸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식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그래 봐야 결국 제가 죽고 난 뒤에 그 자기 아파트 누가 가져가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또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더 오르면은 더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더 은혜를 또 주실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같이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꿈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실행했느냐? 솔로몬이 꿈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초소가 어딜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요. 다윗이 꿈꿨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없습니다. 그 성전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상의 임재 초소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잖아요. 그죄 사함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짓는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이 어떤 것이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이즈가 줄어들 수도 있고, 사이즈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교회가 때로는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가 있었잖아요.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면요. 이 터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근데 그 터키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는 교회 터죠. 건물은 거의 다 이제 터만 남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천국에 가 있겠죠.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을 것이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꿈꾸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 지상의 임재 초소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성전을 짓는 일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기 아파트를 하나 제가 당첨받아서 사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계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고, 성도의 눈에는 보이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꿈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기를 절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예, 그 받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예쁜데 왜 안 좋다고 하세요? 제가 물을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딱 놓으면은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소리 안 나는 걸로. 그래서 제가 가져올 때 여기 한쪽에 놓고요. 제가 컵은 또 조용히 한쪽에 놔야 돼. 그래서 신경 쓰여요. 설교하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컵 내려오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오늘 좀 쓸만하네요. 자, 만물을 이 받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물. 세상 모든 만물이 있는데 만물 위에 누가 있느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위에 머리로 누가 있느냐? 아이고, 불안해. 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귀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귀한 게 뭡니까? 만물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 속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함께 거하시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명이 고린도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인천 계양 지역에 교회가 있으니까 인천 계양 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구 서부에 있다. 그래서 대구 서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과거 완료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게 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복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계획하고 성전을 완성했던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전도집회를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8월 23일부터 이제 저희들 학예 수양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예 수양의 중간 기간에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야 섬에 휴가 가실라나 그랬더니 그 시골에 형님이 말씀을 듣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이 말씀만 들으면 또 안 되잖아요. 가서도 일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육아인데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휴가를 쓴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꿈들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던 인물들 아시죠? 그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을 왜 쓰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가 준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 그리고 물질적인 준비, 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짓는 데는 13년 정도가 걸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다가 딱 깨달아진 게 뭐냐면, 아하,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 사람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집을 짓는 사람하고, 누가 더 빨리 집을 짓겠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시험 문제 아니에요. 틀려도 돼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재료가 다 냉장고에 꽉 차 있어요. 어떤 분은 냄비도 없어요. 가스레인지도 없어요. 아니, 재료 하나도 없어요. 이 시장에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하,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짧은 시간에 지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무려요, 30년 동안을 이 준비를 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은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이들은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 모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 30년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짧은 시간에, 솔로몬이 짧은 시간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궁을 지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 그것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잖아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다.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이 마음의 준비, 내 마음이 막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준비, 외형적인 준비,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항해를 몇 년 정도 했습니까? 3년 했습니까? 10년 했습니까? 거의 1년 정도 했어요. 1년. 1년 정도의 항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약, 학자들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80년에서 100년 이쪽 저쪽 그 정도의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의를 전파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약 1년 정도의 그 항해를 위해서 이 노아가 100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고 또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려 80년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80년. 어떤 분들은 내 나이 80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예, 모세를 보세요. 나이 80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쓰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많은 연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못도 있었습니다. 근데 못도 보면은 작은 못도 있고, 큰 못도 있고, 중간 못도 있어요. 또 구부러진 못도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려고 하면 아버지가 버리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그랬죠. 언젠가는 없겠지. 그런데 집을 대대적으로 보수할 때요. 아버지가 그 모통 있는 걸 탁 쏟아가지고요.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작은 못은 작은 못대로, 큰 못은 큰 못대로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이제 철물점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언젠가는
쓰임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여자로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주님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너가 깨끗하면, 네가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고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너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마엘 말고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날 자식 이삭을 얻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이 25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형제가 언제쯤 철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나이가 몇인데요? 60이래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60 있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철 들지 않을까요? 그럼 자매님 표정이 어쩐지 아세요? 놀래버려요. 막, 아이고,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럼 자매님은 언제쯤 철들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 질문 자체가 본인이 철이 안 든 거예요. 네.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네. 아내가 참 못생겼는데 계속해서 여보 나 예쁘지 나 예쁘지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거울을 사가지고 와야죠. 작은 거울 큰 거울 벽에 붙일 거울. 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 위해서는 1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또한 준비시키셨고요. 그리고 다윗을 쓸 때에도 무려 1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쓰셨잖아요. 청년들에게는 제가 30의 의미를 좀 둬라. 33살의 의미를 좀 뒀으면 좋겠다. 40살의 의미를 좀 뒀으면 좋겠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80의 의미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하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준비한 게 없다면은 정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에도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기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바로 1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했습니까?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게 대략 AD 47년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물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교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약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일꾼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시키는 그 기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룟유다같이 안타까운 사람이 없죠. 그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잘 견뎌냈으면 훗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성급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성급하죠. 미국에 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행사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행사가요. 이 많은 곳을 보여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가 보시고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하도 이러니까 우리 기질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여행사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행 가는 사람도 책임이 있죠. 네,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만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군데를 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빨리빨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 이루어져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저 보세요. 한 30분 정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세요? 안 생기면 안 되는데. 생기세요? 예, 그 마음이 좀 생겨야 돼요. 아, 그래.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준비했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또 직장, 승진. 이 모든 것이 다 나만을 위한 어떤 준비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까지 비참한 게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마누라하고 둘이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부했다는 얘기 들을 때,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러한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저 보시죠.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라는 뜻이죠. 탤런트. 재능이 대단하죠. 작가가 울어야 된다면 울고, 기뻐해야 된다면 또 기뻐하고, 숙이라고 하면 숙이고, 죽는 역할을 하면 또 죽는 역할을 하고, 그 연기자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않고 막 힘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나 여기 보면은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등장인물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지나가는 행인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 속에는 모든 사람이 주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어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막 긴박하게 뭔가 막 가다가 갑자기 긴장을 풀어주는 쪽으로 화면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일상의 어떤 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만 같은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인물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 표현하기를 큰 집이 있다. 거기에는 금도 있고 은의 그릇도 있다. 내가 금 그릇인지 은 그릇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질 그릇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겁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에도 죽으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질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 그 일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 전도가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닌가,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거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가슴에 꽉 차 있으면요. 이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쿠팡을 통해서 금괴를 하나씩 매일 보내드립니다. 매일 보내드립니다. 그럼 주일날마다 올 때 여러분은 저한테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긴다고요? 양심도 없네요. 세상에 양심도 없어요. 멸치를 볶다가 아이고 금괴를 보내주신 목사님이 생각나네. 아이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멸치 볶은 거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애호박 볶다가 야, 이거 목사님 내가 다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거를 좀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괴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던 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구약성경 636페이지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다윗이 말한 겁니다.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자 저 보시죠. 어느 집에 갔더니 편백나무로 거실부터 안방 작은 방 천정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럼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반응을 좀 해보세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아, 좋아 보이죠. 자랑하는 거예요? 물 담아가지고 스프레이로요? 막 뿌리면서요? 좀 지나보라고. 향이 더 좋다고. 좀 지나니까 막 향이 너무 좋은. 다윗은요, 백향목으로 만든 그 궁에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아까 아들 얘기했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자기 너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조기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철이 든 아들은요. 야, 이거 어머니 하나 사드리면 좋겠다. 야, 이 옷, 이거 아버님 하나 사다 드리면 좋겠는데. 야, 이 구두 이거 하나 내가 좀 사다 드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든 거죠. 다윗은 진짜 철이 들었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철든 다윗. 예. 다윗이 철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요. 하도 오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단이 그 다윗의 마음을 꿰뚫었어요. 2절에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라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가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이어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하는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후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지만은 너의 아들 때에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7장 1절을 먼저 좀더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지금 전쟁이 끝이 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현재 광야가 아니에요. 전쟁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백향목을 가지고 이 다윗의 궁을 아름답게 잘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준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하반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다윗을 강성하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 텐트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큰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만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윗 이상으로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겁니다. 제가 100년 전 조선시대의 사진을 좀 봤어요. 봤더니요. 저는요, 왕보다 낫더라고요. 여름에 왕이 어떻게 지냈는가 봤더니, 왕이요, 얼음을 이렇게 큰 그릇에 몇 군데 이렇게 담아놓고요.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좀 선선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여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봐보세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에어컨 나와요, 안 나와요? 문 하나만 열면 얼음 있어요, 없어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음식 와요, 안 와요? 아, 이 세종대왕이 퀵 서비스 받아봤겠냐고요. 우리는 왕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세알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세알려 보세요. 그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현재 내가 존재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효도는 미루면 안 됩니다.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들어봐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양말을 사드리고 싶은데 이 집이 누구 명의냐? 아버지 집이잖아요. 차도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굳이 뭐 양말을 사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자, 이거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네. 부모님이 나보다 더 재산이 있든 건강하든 그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예,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피델 카스트로? 이분이 누구냐면요. 쿠바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공산주의 이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쿠바잖아요. 근데 이 쿠바에 이 산티아고에요.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선생님 한 분이 이 말을 타고 이 학교를 매일 이렇게 출퇴근을 하셨어요. 근데 꼬마 아이 한 학생을 보니까 참 꾀죄죄해 보이는 겁니다. 신발도 없어요. 근데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주 씩씩하게 매일 학교를 막 다니는데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선생님이 주말에요. 그 학생에게 맞는 구두를 한 켤레 사가지고 월요일 날그 학생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야, 여러분 어렸을 때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다가 흰 고무신 신어본 경험 있으세요? 운동화 매일 끝 없는 거 신어본 적 있으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신발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스펙스 별로 안 알아주잖아요. 저 때만 해도 프로스펙스 진짜 알아줬거든요. 제가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 부천까지 가가지고 신발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프로스 신발을. 지금도 색깔이라든가 디자인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끈을 엮어가지고요. 가늘하게 놔뒀어요.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났을까요? 늦게 일어났을까요? 왜 일찍 일어나요? 신발 벌려고. 요즘 신발 뭐 시켜놓고 빨리 벌려고 일어난 학생들 없을걸요? 관심도 별로 없죠? 한 켤레 없을지도 몰라요. 예.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집에 있는 개님이 땅을 한 번도 안 밟았는데 다 뜯어놨어요. 어우, 진짜 욕 나오대요. 진짜 개, 그 다음에 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근데 이 쿠바의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그 구두를 선물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에 고마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라는 선생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쿠바를 이게 지배했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좋지 않게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정보과장들이요, 이 조사를 해가지고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선생님이 신문 칼럼에다가, 칼럼이죠, 칼럼에다 돌려서 우회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 정보기관에서 이걸 알고 이제 잡아온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왔느냐? 정보과장한테 딱 왔는데 이 정보과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선생님 마리아인 거예요. 아니, 마리아 선생님 아니십니까? 야,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과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이 마리아 선생님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망명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에게 선물해 줬던 그 구두 한 켤레의 값을 오늘 제가 지불한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것이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우, 짜증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훈훈하다.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파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잘 따라서 하세요. 윤종현의 하나님, 아유, 욕심쟁이들. 자기 이름 넣은 거 봐요. 예.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학생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직장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가끔은 형제 자매님들 기도하면서요.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상황 속으로 제가 쑥 이렇게 들어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아, 참 외롭겠다. 정말 외롭겠다. 그리고 참 힘들겠다. 낙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말씀 시간에, 지금도 이쪽에 한두분 있어요. 이쪽에 한두분 있는데, 눈이요, 초롱초롱하고, 어떻게, 무슨 말씀이 나오나 이렇게 듣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눈이, 저 봐보세요. 가물락, 말락, 가물락, 말. 말씀 끝나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앉잖아요. 딱 보니까요, 확 태가 나요. 신앙이 뜨겁지 않은 이유. 예. 말씀이 공급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준비가 없는 거예요. 아, 말씀 시간만 되면 졸린다고요? 보니까 새벽 2시, 3시에 자가지고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오니까 당연히 졸리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자는 거예요. 눈 떠져도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계속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 말씀 시간에요. 졸음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홍삼도 토요일 날 저녁에 두개 먹는 거예요. 예.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골에 계신 분들 보면요. 할머니들 보면은 새벽에 4시에나 일어나가지고요. 콩밥 메고, 깨 털고, 뭐, 오리밥 주고, 닭뭐 주고, 소밥 주고, 염물 주고, 에어컨 이제 교장에 와가지고 에어컨 딱 쐬니까 노곤해가지고 이제 졸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졸죠.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4년째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는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따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 시간에 그렇게 하세요? 봤더니, 제가 제 설교 때만 그렇게 하는가 봤어요. 봤더니,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이 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이 와서 설교할 때는 초반에는 안 졸아요. 왜? 뭔 얘기 하려나? 그건 이제 지역교회 소식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졸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그게 보여요? 예, 보여요. 뒤에서도 뒤통수가 보인다니까요. 예. 그 뒤통수의 얼굴 표정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 수요일 말씀에 주일 말씀에 내가 참석하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바쁘게 한 시간을 전철 타고 왔습니다. 또 한 시간을 전철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시간 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심겨진 것이 없다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뭔가 제 마음에 심겨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든 가정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없는데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준비하고 와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아, 성적이 안 올라와. 학원을 갔는데 성적이 안 올라와.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가서 이 교실 유리창으로 보니까 아 이놈이 선생님이 뭐 연애 이야기 뭐 축구 이야기 이럴 때는 막 눈이 막 말똥말똥한데 자 책 펴자 그냥 그때부터 그럼 원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럼 부모님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고3인데 언제 할까요? 예 지금이라도 해야 20대, 30대, 40대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니까요. 연탄 공장에서 게으른 사람은요 콩나물 공장에 가도 게으릅니다. 연탄 공장에서 부지런한 사람은요 삼성전자에 입사시켜놔도요 부지런해요. 그 근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탓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열정입니다. 열정. 언제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이 설교도 할 거 아닙니까? 정작 저는 열정이 하나도 없으면서 설교 제목은 열정이에요. 그럼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대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장려하다는 것은 웅장하다 이겁니다.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옹성 같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오빠의 마음이 아주 그냥 만리장성 같은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30년을 준비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10년 정도가 흘러서 완공이 됐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탁하여. 부탁한 겁니다. 마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이 부탁하는 게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자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이 또 한 평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7절입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9절을 봅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다윗이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예.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네요. 아, 어디 앉아 있겠죠. 제가 미리 유언하는데 이게 제 유언입니다. 예. 예.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걸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면은 물질도 잃고 하나님도 잃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도 얻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얻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윗이 정말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언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젊을 때부터 계속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5월 달에 건강검진 하신다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옷 탁 입으시고 포켓에 20만원 병원비 딱 챙겨가지고 검진하러 가셨다가 혈전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에서 의식이 싹 사라져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이 장례까지 치르는데 2주가 안 걸렸다니까요. 아쉬운 거.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은요, 내가 죽을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인시켜줘야 돼요.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 잘해라. 언제? 지금. 아셨죠? 그래서 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빠의 유언은, 엄마의 유언은 이거다.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다. 이거를 항상 얘기해 줘야 돼. 그것이요, 나침반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자녀들이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다 드린다고 해봅시다. 여기 반지도 드리고 여기 시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육신의 생명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말을 반드시 누군가는 듣게 될 거예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며칠 뒤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런 후회가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사무엘하 23장 13절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베일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자, 저를 보시죠.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의 군대가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는 샘이 있잖아요. 이 샘인데 이 샘 물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다윗은 이 베들레헴의 서남쪽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툭 했는데 이 용사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몇 명의 세 용사가 그 얘기를 듣고요. 다윗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걸 못 마셨어요. 너무 귀한 거죠.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도 않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해놓고 목사님들 또 하나 또 쫓았거든요. 이제 제가 목사가 돼보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524페이지 구약성경 524페이지 열왕기상 8장 17절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따라서 해봅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던 날이 언제일까? 몇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텐트에 언약궤가 있는 것보다 잘 지어진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 이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을 때 내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솔로몬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을 위한 준비. 이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준비. 예, 오늘 점심에 뭐 잡수시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고 오셨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했을 때 부모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실행하셨고, 지금도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게 해주시고, 실행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감염병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드리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